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그리고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프로처럼 어깨 좀 써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니쉬 자세에서 딱 보잖아요. 아하, 혼자 연습했네. 오, 제대로 배웠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교습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정말 다양한 레벨의 골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입문자로부터 투어 프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스윙, 다양한 습성, 그리고 능력,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프로처럼 보이는 스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보통 백스윙은요, 대체로 개성이 강해요. 짐 퓨릭 선수 보세요. 그리고 뭐, 필 미켈슨 오버스윙 하죠. 존 델리 오버스윙 하죠. 그런데, 프로다, 아마추어다 구분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피니쉬 부분이에요. 피니쉬 부분인데 딱 피니쉬만 보지 말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윙도 훨씬 파워풀하게 할 수 있고 프로처럼 보일 수 있는 피니쉬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백스윙을 해서 치고 여기에서 피니쉬를 딱 했을 때 오, 굉장히 안정된 자세인데? 했을 때 보면 어깨가 여러분들 딱 선상에 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1번. 그리고 딱 치고 릴스하고 어깨가 이렇게 가 있는 부류가 있어요. 어우, 견갑골에 쥐날 것 같아요. 이런 부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공을 저한테 쳐요. 그러면 바로 레벨 테스트가 돼요. 정상적으로 어려서 연습을 많이 제대로 배워서 한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연습을 한 사람인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스윙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백스윙하고 요 정도로 딱 그냥 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서요. 이렇게 그러면 오, 스윙 모양 보면 프로 같아요. 대충 딱 갔을 때 피니쉬 동작 딱 보면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스윙 같지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견갑골에 쥐가 확 오시네. 고양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스윙을 한번 봐요. 스윙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피니쉬 모양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윙을 한번 봐요. 그래서 1번 스윙을 먼저 한번 보면 여기서 피니쉬 딱 끝났을 때 한 요 정도의 등판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등판이 보여요. 그럼 등판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더 유연한 사람은 저기에 있는 왼팔이 완전 뒤쪽으로 빠지는 형태까지 회전을 해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할 수 있는 또는 정말 고수와 중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 좋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 뭐 그래도 되긴 되는데 기왕이면 이 역할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결과도 좋게 얻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오른 어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오른 어깨가 왜 중요하냐. 왼손으로 끌고 치면 문제가 없는데 오른손을 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선수는 여기에서 완전히 공이 내 앞쪽에 있을 때 오른발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이 가운데 있을 때 오른 어깨가 완전히 공 위에까지 올 때까지는 버텨준다 라고 해서 제가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또 멈춰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덜컥 또 멈춥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오른 어깨를 공 위에 올려놓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깨를 팍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를 팍 앞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 공을 치기 위한 어깨 동작이 아니라 공을 앞으로 나가기 위한 동작으로 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엄청나게 실려요. 우리 권투 선수들 보면 어때요? 여기서 있으면 팍팍 우리는 이렇게 치지만 이렇게 나가요. 제가 좋아하는 코너 맥그리거도 쫙 나가요. 그리고 뭐 메이웨더나 정말 복싱 잘한다는 선수들은 다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어깨에 대한 회전력이 좋고 뻗을 수 있는 그 확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선수들도 굉장히 어깨가 유연하잖아요. 골프 선수들도 로리 맥킬로이 보세요. 완전히 어깨가 엄청 뒤로 다른 어깨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요. 그만큼 어깨 유연성은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치에서 어깨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왼손으로 끄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 정도는 하루를 할애해서 백스윙은 이제 다른 세계니까 조금 들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그냥 어깨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묵직하게 걸려요. 묵직하게 걸려가지고 뽁 맞으면서 나갑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뭐 왼손 끌고 오른손 밀고 그런 걸 지금은 논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몸의 회전 파워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제일 멀리 있는 거잖아요. 타겟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힘있게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몸의 회전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깨를 밀면 하체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뭐 하지 마라는 전혀 없어요. 몸은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그 리버스 엑스팩터라고 해가지고 팍 빼는 이런 동작까지 했는데 그것도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어깨를 미는 능력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툭툭 밀어도 백스윙 거의 하지 않아도 150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러한 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오늘은 프로처럼 보이는 방법, 프로처럼 보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프로처럼 편하게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께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어깨를 쭉 밀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윙을 했을 때 딱 내 등이 상대에게 보이게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니쉬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가볍게 생각하고 연습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